쿠리모토에게 쿠리모토 뒷공간입니다. 온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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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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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 아예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위치였고요. 정훈 선수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온사이드 상황. 원쪽 포스트로 아주 예리한 슈팅을 때려넣었던 송민규. 네. 반대쪽으로 송민규! 자, 이 장면은 송민규 선수 다소 여유가 있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요. 아쉬운데요. 네, 트래핑 했을 때 뭔가 주위에 손에 스미진이 있었던 게 아니었었고 또 트래핑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크게 받지 않았거든요. 네. 박스 모서리 부분.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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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앤디가 몸을 날리면서 수비 성공.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안쪽에 송민규 선수의 슈팅도 나쁘지 않았는데 헨리의 대응이 좋았네요. 첫 번째 송민규 선수의 움직임에 있었으면은 마성 선수가 그 역할을 오늘 해내야 됩니다. 자, 돌아섭니다. 송민규. 송민규 가마차기. 오른발로 가마쳐봤습니다만 첫 번째 슈팅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네, 안쪽에서 자리 잡으면 슈팅에 또 강점이 있는 송민규 선수라 과감하게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그리고 일단 송민규가 한번 접고 송민규! 강력한 오른발 슈팅. 정팬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송민규. 본인이 좋아하는 오른발에 한 차례 공간을 만들어내고 슈팅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네. 리그 득점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송민규 선수인데요. 한겨 붙여주고요. 자, 박스 안쪽 접고 때립니다. 송민규. 지금 송민규의 강점이 제대로 나왔죠. 좁은 공간에서 송민규 선수 장점이 나왔습니다. 한교원의 패스를 이어받았던 송민규 돌면서 골문을 내려봤습니다만 이창근 골키퍼가 이겨냈습니다. 송민규 페널티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송민규 송민규 훌쩍 잡아내고 있는 양한빈 골키퍼. 여기서 판단을 시야를 상당히 넓게 닮았어요. 네. 자, 헨리 쪽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위기가 시작됐던 후원 선포입니다. 위치가 그렇지 방향 맞고 해서 그렇죠. 송민규 자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네.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하시는 미드보다 최용주를 든 겁니다. 네. 자 프리킥 전북이 준비합니다. 쿠니모토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왼발에서 슛골. 송민규 전우 선수가 정확히 잡지를 못했고요.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 지금 홍정호 선수가 도전을 했고 네. 자, 이 볼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게 왼쪽이 또 송민규. 자, 송민규 오른발 슛! 자, 깔린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구사보 송민규로 연결되는 슈팅까지 연결됩니다. 네. 아주 뭐 차례차례 연결이 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의 슈팅 임팩트. 드리블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일단 상대가 실수하기 기다렸던 거예요. 네. 자, 전북 들어가는데 맞췄죠? 자 마지막까지 밀어내면서 마지막 골키퍼 강현무 오늘 경기도 살아있습니다. 이 볼을 담고 있을 때 온더볼 네. 상황에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송민규잖아요. 지금도 계속 볼을 터치하면서 드리블을 가져가는데 네.